여기 아치형으로 늘어져 있는 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납을 매답니다. 납에 잡아당기는 힘과 끈의 버팀 간의 장력은 단단한 아치 모양을 만듭니다. 이렇게 끈과 납을 반복한 매달린 모양. 언뜻 예술작품으로도 보여지는 이 모양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떻게 보여지시나요? 곡괴 솟은 아치 지붕의 건물로 보이진 않으신가요? 땅과 중력 사이의 장력이 만드는 힘을 통해 건물의 구조를 연구하는 사람. 가장 독창적인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입니다. 이 연구는 가우디가 단순히 아르누보 시대의 건축가가 아닌 스페인 모더니즘 건축의 물꼬를 든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만의 건축을 했던 가우디. 독창성은 근본에서 비롯된다 생각했던 그는 그 근본을 자연 속에서 찾았습니다. 끊임없이 관찰하고 해석하여 자연이 만든 구조가 가장 단단하고 안정적이며 완벽한 구조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그의 건축 곳곳에 가우디만의 표현법으로 녹아듭니다. 건물을 유기체로 보았던 가우디의 시선이 담긴 곡선, 카사밀라. 색감빛이 주는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타일 모자이크가 돋보이는 구엘공원. 기울어진 것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깨달음에서 얻어진 기둥, 구엘성당. 그리고 이 모든 가우디의 건축세계는 그의 유작이며 스페인을 대표하는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통해 완성됩니다. 자연 속에서 아름다움을 배우고 공간의 구조를 깨달아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작품을 만든 그는 스페인의 위대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입니다.